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2월 19일 장중 스팟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조금 그죠? 포트폴리오가 약간 지지부진해요. 그렇다고 뭐 완전 맛이 가는 정도는 아니고요.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남북 경협 쪽으로 북한에다가 개성공단 개성공단이 아니죠. 금강산 관광 다시 재개하자는 이런 뉴스들 때문에 오늘은 남북 경협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 이전에라도 여기 있는 업종 대표주 군들이 순환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다크리지 않고 GS건설 현대차 현대건설하고는 들고 있고요. 자, 현대차도 지금 매수하자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제 자동차로도 한번 돌아올 때 됐거든요. 그 순환매의 패턴 잘 파악한다면 좋고, 자, 며칠 잘 가서 이제 눌려주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살짝 반등세 놓고 있습니다. 야, 강해요. 그죠? 강합니다. 셀티론 삼형제 강하니까 별로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 문제 없고요. 자, 그래서 조금 강하게 한 번 더 치고 가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막 그만이에요. 자, 코스피 플러스 마이너스 0.04% 하락. 자, 아침에 이거 던지는데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지는데 닥터게 쫄아 다 던지자 그랬습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그죠? 외국인 매수에 좀 들어오다가 이제 살짝 처지긴 했습니다만 기간이 1589억 규모로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또 외국인의 500억 규모로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요. 선물을 외국인이 장 초반에 한 3300개 가까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도로 때리면서 밑에 줄렁거리게 만들어 놓고 다시 왔다 갔다. 그죠? 자, 코스닥도 양호. 코스닥은 플러스 0.41% 상승. 자, 지금 현재 20일 잘 안 깰 거라 그랬습니다. 지지하고 있는 모습, 이것도 시장 판단 틀리지 않았고요. 월선 깨지 않으면 좋다 그랬으니까 코스닥도 그대로 유지, 상승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한 40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한 35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양호한 상태고요. 자, 포트폴리오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자, GS건설 드디어 이제 상승 시동 걸고 있어요. 외국인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그죠? 걱정 없습니다. 이제 깔아놓고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현대건설 이제 20일 지지하고 올라가다가 좀 밀리고 있는데 던질 타이밍 아니다.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하니까 한 2-3일 끌고 갈 생각이에요. 자, 현대차가 이제 밑으로 처지면 매수하겠다 해서 좀 차근차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할 때, 자, 지금 한 3% 정도 마이너스인 사람이 추가 매수일 때는 전략을 제대로 수행한 사람입니다. 6% 이상 깨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략을 제대로 수행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다른 종목들 청산하고 난 다음에 기존 전략들을 좀 뒤늦더라도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또 크게 주저할 건 저할 건 아닙니다. 자, 현대차 여기만 지키면 별 문제 없고, 기아차도 조금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한번 턴 시켜줄 때 충분히 빠져나올 수도 있고, 중장기로 들고 가고 싶다 하니까 제 생각이 그러니까 크게 주저할 거 없습니다. 오늘도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60일과 120일의 지지권이기 때문에 매수 들어갑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그죠? 외국계 일단 매수 잡히고 있어요. 이거 소액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갑니다. 자, 셀티론 삼형제도 잠깐 체크하자면 20일 지지하고 있으니까 20만 9천 정도 지지하면 문제 없다 했고요. 이제 20일과 60일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60일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제 22만원권까지도 돌파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밑으로 쳐질 때 20일 안 깨야 돼요. 20만 9천 정도는 안 깨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 조건이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수세 좀 잡히고 있어요. 자, 가지고 계신 회원들은 홀딩입니다. 셀티론 헬스케어도 20일 지지하고 60일 위로 뚫고 올라간다면 77,000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셀티론 제약도 우리 정우 선수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옛날에 사서 부러서 나던 거 정리 못하고 지금 물려있는 상황인데요.
적당히 올라가면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와, 바이오메드 끝내주고 한미약품도 여기에 분명히 관심권이 있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날아간다, 그죠? 야, 최근에 좀 쉬었더니, 그죠? 아쉬워요. 수입 고픕니다, 수익이. 그죠? 종근당도 모양 얼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조금 주춤하면, 관심이 있는데, 하이닉스가 약간, 그죠? 박스권이긴 한데, 단기 박스권이요. 삼성전자가 훨씬 모양은 좋아요. 삼성전자를 한번더 올라가고 내려오면 그때는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6,000 정도에. 노려봅니다. 밑으로 처지는 박스권 하단보다 올라타고 눌려주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 현금도 없을 뿐더러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딱 위에 있어요. 자, 오늘은 바이오 쪽이 좀 강세입니다. 그리고 수소차 강세고, 자, 남북 경협 강세, 테마주 위주로 좀 강세고, 나머지는 그만그만합니다. 업종 대표주군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지승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 채팅방에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너무 정보가 없어요, 제가. 도움 드리고 싶은데. 그죠? 영 올리기 못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 다 올리시니까 뭐 크게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GS가서 몰빵이라고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짧고 굵게 몰빵 때렸어요. 얼마입니까? 얼마? 몰빵이면 올라가면 아니 돈 말고 가격이 얼마? GS건설 매수 단가 얼마인가? 45907 플러스네요. 일단은 본인 매수 단가 위험만 안 하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다 만들어 놨어요. 거의 단단한 다 받쳐놨기 때문에 빵 때리면 5만 정도까지는 갈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번 가다가 밀렸는데 재빨리 덜 올리고 다시 덜 올리고. 그러니까 GS건설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자, 저 외워놓을게요. 45,900원이니까 46,000원권이라고 대략 외워놓기 21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리고 그러니까 포트 올려달라면 한 번씩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제가 관리 좀 잘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딴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도 뭐 양호한 편이고, 현대차도 돌아서는 별 문제 없고요. 자, 현대건설, GS건설 한번 피를 받아가 쭉 가줘야 조금 영역가가 있는데, 비시비시. 갈라면 쭉쭉 가지를 못하고, 그죠? 비시비시라고 있어요. 짜증납니다. 어우, 피곤해서 그런지 눈이 되게 아파요. 눈은 제대로 뜨지 못하겠습니다. 자, 인실님은, 화면 캡처 어떻게 하는지 알아내가지고요. 화면 캡처를 좀 보내주십시오. 위에 다른 분들 보내주듯이 그렇게 해야 제가 관리하기가 좋아요. 몇개 가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얼마는치 가지고 있고, 얼마의 비중으로 가지고 있고, 이게 중요하니까. 잘 모르겠으면 핸드폰에 캡처하는 거뭐 방법 같은 거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안 되면 핸드폰 제조사에다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화면에 있는 거 캡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가르쳐 줄 겁니다. 꼭 필요합니다.
지니님은, 야, 방송을 아주, 아, 자주 잘 들어오시네요. 마음에 아주 들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심상정 되게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런 소리 좀 들었습니까? 지나가고 난 다음 보니까 손을 좀 다치신 것 같은데, 그때 언급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좀, 손좀 아프십니까? 빨리 쾌차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누구 닮았는데, 누구 닮았을까요? 우리 모텔에서 세명 누워서 이야기했어요. 심상정, 아, 맞다. 심상정 좀 닮은 것 같다니까. 웃을 때 약간 닮았다, 그래, 사람들이. 처음 들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처음 들었습니다. 웃을 때 약간 닮았다, 그러던데. 심상정보다 인물이 좋긴 하죠, 사실. 한국가스공사. 여기에다가 새롭게 유틸리티라고 요게 넣어놓긴 했거든. 일단 나쁘진 않지. 나쁘진 않는데. 빡! 뚫고 올라갈까봐? 그래도 되면 좋겠지. 나쁘진 않습니다. 크게 오르고. 슬쩍 밀리고 올라감 째복 올라 62,000도 보이네. 목표치 보면 46,000원에서 여기니까 56,000, 55,000원이니까 만원 안 되지 9,000원 정도 되죠. 여기서 9,000원 정도. 6만 원권. 그리고 여기서 9,000원 정도. 6만 1, 2천. 그러니까 6만에서 62,000원 정도 이 목표치 대충 놔요, 이렇게. 그만큼 갈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모양 그래요. 외국인 매수세. 한국가스공사 나쁘진 않네요. 일단 그렇다면 레이첼이가 질문 준걸 요게 얍실하게 추가 정보 올려놓고 아씨 한미약품 이런 거 잡아야 되는데 아까 죽겠어 진짜. 아, 손가락 많이 빨았어 진짜. 그러니까 아까 누구야? 아 민행이가 질문했는데. 이거 어떤가요? 그러거든. 그러니까 약간 선침해 해야 돼. 이제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나눠서 하면 문제 없다 했는데 여기까지 약간 이격 보인다고 안 사고 있다 갑자기 붕 뜨면 올라가거든. 근데 뭐꼭 하라는 건 아니고 약간 지저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강하게 오르고 술술술술 옆으로 기다시피 한다. 오히려 커브 틀면서 자꾸 올라갈라 했다. 나쁘진 않지.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몰라도 자 우리 산업도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뭐영 닥터케이 영 똥손은 아니다 이거지. 이거 끊고 뭐딴데 들어가서 아직까지 큰 영향가가 없어서 그렇지 몰라도 뭐 던지고 난 다음에 뭐 박살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종목들을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이 건설주 좀 가지 왜또 비시비시비시 그래. 근데 워낙 제가 매매 타이밍도 옛날에 짧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막 짧게 짧게 들어가서 그렇지 지금 그렇게 뭐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조금 뭐 오르락 내리락 그린다고 바다닥 바다닥 그리고 싶지도 않아요. 해주 눈물 뚝 눈물을 함부로 보이지 마. 강해져야 돼. 손절해도 올라가도 잘 가라 그렇게 보내줄 줄 알아야지. 손절하고 난 다음에 아쉬워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어저께 경희가 그러던데 우리 1박 2일 해운대 콘도에 사는 거
한다 그러니까 자기 참석하겠다면서 해줄 것도 미리 예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둘이 언론된 거 맞아? 경주 놀러 못간거 해운대 놀러도 가고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인데. 잘 응원해보고. 안 웃어야지. 왜 심상정 별로 안 좋아합니까? 안 웃어야지. 아. 코가 간지럽 죽겠어요. 나도 감기 기운 있는데. 지금 사실 뭐 별로 할게 없어요. 그냥 주가들이 그만한 위치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우존스도 선물 마이너스 0.04 보합이고요. 거의 그럼 나스닥도 플러스 0.13 조금 상승 중이니까 문제 없고요. 자, 상해종합도 크게 오르고 난 이후에 살짝 쉬어가는 마이너스 0.13이니까 문제없고요. 니케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0.23. 그리고 환율도 뭐 적당한 정도 선이니까 별 무리 없다. 심상정보다 훨씬 이뻐요. 그러고 보니까 기분 나빴을 수 있겠네. 그래요. 심상정보다 훨씬 이쁜데, 맞아요. 인정합니다. 아. GS 건설아, 왜 그러니? 좀, 시원하냐? 4% 5%씩 좀 한번 가보지. 아, 참.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금 뭐, 말씀드릴 것도 없고, 알려드릴 것도 없어요. 자, 시장, 적당하니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만 외국인 기관 쌍끌이 좀더어더 세게 돌아서 위로 쫙 땡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1시간 남았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란 법도 없어요. 외국인이 확 들어와서 그냥 위로 양봉으로 박아버리면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해외 시장도 별 무리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홀딩하겠다. 여러분들도 큰 우려하지 마시고 그냥 하실 일 있으시면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고요. 자, 유료 카톡 회원 가입 문의하시려면 다음 카페 가시면 있고요.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자, 여러분들 주위 분들에게 무료 방송 많이 하고 있는데 들을만하다 하시면 추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죠. 내니눈 딱, 암탁트 케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